주말인데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길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께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신뢰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에 대해 이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일본하고 함께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 24시간 정말 불철주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일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향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침멸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 자정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침들도 오늘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 당이 나아갈 진로와 또 이 어려운 환경들을 타개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든 대책이든 방안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그리고 기대할 만한 대안들을 도출해내는 요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광훈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휴일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당의 걱정스러운 부분과 또 미래를 함께 얘기하시기에 모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우리 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뜻이 국민들께 온전히 전달되고 오늘 우리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마음이 또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시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고 정말로 국민들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회피하기보다는 기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도부의 이름에 달라 이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이 됐든 국민들께 우리의 다짐을 보여주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께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생각을 다들 의원님들께서 매우 절실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서 작성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메시지나 전화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당을 쇄신하고 국민들께 우리 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려서 신뢰를 회복하고 축적해 나가자는 그런 의제 표현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결코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른과 보좌진 여러분께서는 네. 좀 진행 방식에 관련해서 아까 혼란 들었더라고.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정말로 세심하고 우리 당이 이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공개 요청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이걸 힘들 이유가 있었으니까 저는 뭐 공개 요청을 한 것을 제안드립니다. 반대합니다. 네, 원인별로 의견이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님께서 말씀드립니다. 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총은요, 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옛날에 다 공개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내용은 아니면은 비공개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냥 어쩌면 비공개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가 하는 얘기는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당에 당하지 못하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공개가 완전히 그냥 정착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건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해야 국민의 대표로 사는 얘기가 책임이 있고 그게 나아가게 되면 당내 분란도 적어진다.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그걸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내 분란이 있는 대로 그 분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절실하게 잘 받아들였고요. 오늘 보고 내용 가운데 언론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공개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동의 과정이 없어서 이 문제를 놓고 여기서 토론을 하기보다는 일단 비공개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 의총부터는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면 공개 의총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